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를 계속하겠습니다. 패턴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오늘 배울 곡은 널 사랑하겠어요입니다. 템포가 94죠. 8비트 발라드 곡 치고는 약간 빠른 편입니다. 보통 요 정도 템포면은 보통 이제 보통 빠르기 또 미디엄 템포라고 합니다. 자,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26마디에 도돌이 표시와 이제 세뇨가 있죠. 쭉 가시다 보면 이제 50마디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도도레가 있죠. 그래서 26마디로 돌아가서 다시 쭉 가다가 34마디에서 괄호 1번 바로 앞에 있는 34마디 거기에서 괄호 2번이 있는 51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쭉 이제 간주를 하게 되겠죠. 간주를 쭉 하다가 달세뇨 알 코다가 있는 60마디에서 세뇨가 있는 26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시 쭉 가다 보면은 31마디 2코다가 붙어 있습니다. 2코다가 있는 31마디에서 코다가 있는 61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죠. 순서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악보에서 이제 적용되는 화살표의 순서를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제목 왼쪽에 1, 2, 3, 4로 이렇게 제목이 적어져 있죠. 노란색이 1번, 파란색이 2번, 빨간색이 3번, 녹색이 4번.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확실히 익혀 놓으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에 나오는 새로운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G7스 코드가 있죠. G7스 코드에서 1번 손가락을 E프렛으로, 그러니까 G7 코드는 1번 손가락이 여기에 있는데 이 1번 손가락을 E프렛. 여기 끝까지는 잘안 오니까 한 중간 정도까지만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G 메이저 세븐스 코드가 됩니다. 가깝게 눌러지지가 않으니까 조금 꽉 누르셔야 될 거예요. G7스 코드, G 메이저 세븐스 코드. 소리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C 메이저 세븐스 코드입니다. 자, 기존에 알고 있던 C 코드에서 1번 손가락만 떼시면 그냥 C 메이저 7입니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누르기는 더 쉽죠. C 코드, C 메이저 세븐스 코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일단 D 코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D 코드를 누르신 상태에서 4번 손가락, 이 4번 손가락으로 1번 선 3프렛을 누릅니다. 솔에 해당하는 음이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D 서스퍼 코드. D 코드. D 서스퍼 코드. 자, 그 다음에 다시 G 코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G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을 3번 선 E 프렛을 누릅니다. 라에 해당하는 음이죠. G add 9 코드입니다. 이게 G 코드. 이게 G add 9 코드. 요 음이죠. G add 9. G. 자, 새로운 코드를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해 보시고요. 확실하게 외우신 다음에 곡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에서 기본 패턴에서 약간씩 벗어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마디 보시면, 이제 아홉 번째 마디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주를 하시다가, 열 번째 마디에서 그냥 오음표로 길게 연주를 하죠. 가사 들어가는 마디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울 할때 가사가 들어가죠. 투앤 부분에. 자, 이거 코드 체인지 하실 때 이제 G 메이저 세븐스 코드, G 코드 뭐 이름은 비슷하지만 손 모양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꿈치 각도를 잘 조절하셔야지 코드를 수월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제팔 보시면 G 메이저 세븐스 코드 할 때는 팔꿈치가 좀더 옆구리에 붙어 있죠. 그다음에 네앳 할때 손을 떼면서 팔꿈치를 살짝 벌리고 손목도 G 메이저 세븐일 때는 손목이 좀 펴진 상태고 G 코드일 때는 손목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죠. 자, 이런 이제 신체적인 부분을 손가락만 가지고 코드를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팔이나 손목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해 주셔야지 코드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마디부터 33마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1마디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주를 하시고요. 32마디에서 D 코드를 한번 치고 둘, 셋, 넷은 오른손을 줄에다가 올려놔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33마디에서 D 코드는 4마디를 길게 올리도록 하면 되겠죠. 자,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둘, 셋, 넷. 자,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 보겠습니다. 69마디부터 끝까지. 자, 여기 연주가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D 서스포는 그냥 오음표로 길게. D7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G 코드는 정상적인 주법으로. G7은 오음표로.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8비트 발라드인데도 이제 약간 미디엄 템포라서 조금 빠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순서도 조금 복잡하고, 또 이제 새로운 코드 또 나오고,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코드들은 누르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G 메이저 7이 코드 운지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다가는 1번 줄 소리가 잘안날수 있으니까 그것만 유의해서 연습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